이건 템버린즈의 워터 에센스입니다. 그 양주 한 병씩 들고 다닐 때 사용하는 그런 보트 같지 않나요? 약간 점성이 있는 약간 콧물 제형의 스킨인데 그냥 피부결 한번 정돈할 때 좋아서 잘 쓰고 있고 향도 딱히 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향의 제형이라 잘 쓰고 있어요. 얘는 땡큐파머의 미라클에이지 리페어 아이크림. 이건 그냥 정말 가볍게 데일리로 바르기 좋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머리가 너무 치덕거려서 묶어야겠다. 노멀노머의 블루테라피 안티 레드니스 세럼. 이건 좀 순한 홍조 잡는 데 좋은 진정용의 세럼인데 그냥 아침에 화장하기 바로 전에 발라도 딱히 밀리는 거 없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스킨케어 바르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별 내용 없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 써줄게요. 이것도 지금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4분의 1? 근데 이거는 확실히 화장 전에 발라주면 뭔가 피부 결이 한 번 더 정돈되는 느낌이라서 결크림이라는 말이 딱 맞게 굉장히 결을 조금 정돈시켜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립밤은 유리아주 발라주고요.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선. 목도 당연히 발라주고요. 이건 가볍게 바르기 좋고요. 화장이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부담 없이 데일리로 바르기 진짜 좋아요. 제가 선크림 또 떨어지면은 재구매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데일리템으로 추천드리는 선크림입니다. 여러분 그 저기 뒤에 영롱한 저 카메라 보이시나요? 제가 카메라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캐논의 G7X 파워샷 마크2?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 주변에 친한 유튜버 친구들도 많이 쓰길래 아 그거를 구매를 할까 했는데 이거는 머리에 발라줄게요. 이거 로레알의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인 크림이고 얘는 그 고데기를 제가 할 거라서 고데기 바르는 날에는 꼭 이렇게 듬뿍 크림 제형의 이런 에센스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아무튼 저는 파나소닉의 루믹스 GF9을 구매를 했는데 와 제가 그 전에 소니꺼 미러리스 A5100 거의 3년 전에 산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화질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밝기도 너무 어둡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변명 같지만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어도 약간 마음에 안 들게 나올 때가 되게 많아서 좀 잘 안 찍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샀는데 이거 진짜 신세계 완전 모양도 너무 예쁘고 화질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끝내주고요. 그래서 다소 얼굴에 모든 잡티들이 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요. 짱짱.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프라이머는 이거 발라줄게. 스틸라의 원스텝 프라이머. 가볍게 피부 결 한번 정돈하는 용으로 좋은데 이건 딱히 어느 한 기능을 위해서 나온 프라이머라기보다는 피부를 한번 수분을 조금 주고 결도 정리해주면서 그러니까 한번 그냥 싹 다 정리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원스텝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화장을 더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요거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라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스펀지는 요거 피카소의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랙핑거 스펀지인데 둘이 궁합이 좋더라고요. 약간 정말 촉촉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은 물 먹인 스펀지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큰 부분으로 두드려줄게요. 제가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을 원래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비글로우는 확실히 조금 더 이름처럼 좀 더 촉촉하고 뭔가 광을 더 내주는 그런 느낌인데 촉촉해서 좀 지속력이 더 별로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무너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피부에 먹으면서 무너진 느낌? 그래서 요철 부각이 심하지도 않고 주름 같은 데도 많이 끼지 않는 편이라서 요즘에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커버력은 약간 떨어지는 편? 자연스러운 깐달걀의 피부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만 좀 좋아도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이죠?
컨실러 빠뜨릴 수 없죠. VDI의 올 마스터 크리미 컨실러 퓨어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잡티 하나하나 다 가렸을 텐데 이건 그냥 겟레디 윗미니까 너무 완벽한 터치는 하지 않을게요. 눈 밑에 발라도 쉽게 갈라지는 컨실러가 아니라서 이렇게 큰 영역에 바르기 되게 좋아요. 지금 저 카메라를 사서 빨리 갖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되게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요. 하루 종일 해봤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일어나자마자 어제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58 써있죠.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노세범 파우더 세트를 보내주셨는데 그 컨셉이 이 58이 10월에 탄생석이거든요. 제가 10월에 태어나서 10월달 노세범 파우더를 갖고 왔는데 그 탄생성마다 의미를 다 적어서 12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가 가득 밝히듯 오팔처럼 영웅은 힘들어 마음속 희망 하나가 내일을 더 밝혀줄 거예요. 그러니 꿈을 잃지 마세요. 샵 꿈을 향해 마이 웨이. 지금 뭔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어서 그래서 혼자 또 쓸데없는 의미 부여를 했다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에 혼자 의미 부여를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의미 부여를 해서 기분 좋으면 그냥 저는 그게 기분이 좋아요. 내 기분 좋을 대로 알아서 해석하고 알아서 의미 부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브론저는 헤라의 페이스 디자이닝 브론저 이렇게 생겼고 안에 브러쉬가 사실 들어있는데 저는 제가 평소에 쓰던 이 바비 브라운의 브론저 브러쉬로 사용을 할게요. 지금 헤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게 생각이 딱 났어요. 제가 바로 헤라의 4월에 서울리스타로 선정이 됐거든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헤라랑 화보 촬영을 월요일날 진행을 이미 했고 그래서 그거는 4월 그 헤라의 SNS나 뭐 공식 사이트, 공식 계정에 올라간대요. 가볍게만 쓸어주고 브로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가장 색상이 잘 맞아서 쓰고 있는 클리오의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1호 내추럴 브라운. 제가 서울리스타가 선정이 돼서 화보 촬영을 하나를 하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시크릿 파티라는 컨셉으로 새롭게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이 한정판으로 나왔거든요. 그 제품을 활용해서 찍은 화보 촬영과 제 영상에도 곧 4월이 가기 전에 영상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이제 헤라 제품으로 해서 제가 헤라 그 화보 촬영 때 찍은 메이킹 필름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찍은 영상과 튜토리얼이랑 이렇게 붙여서 영상을 편집할 예정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눈썹 그릴 때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약간 눈썹 바꾸는 걸 좋아하는데 위에를 너무 많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난 사람처럼 약간 눈썹이 그렇게 잘못 깎아서 조금 부드럽게 위에를 굵게 하고 밑에 꼬리를 좀 내려줄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기회고 제가 유튜브 말고도 모델, 뷰티 모델 일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게 아주 생소한 일은 사실 아니에요. 가서 뭐 컨셉 잡고 이렇게 뷰티 촬영 같은 거를 해본 경험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느꼈지만 진짜 그 베스트 한 컷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손길과 노력이 그게 진짜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후보정 작업도 그렇고 찍어주시는 분이나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스타일리스트 분들, 헤어 해주시는 분들까지 다 저의 그 베스트 컷을 뽑아주시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어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뭔가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헤라라는 브랜드를 약간 대표해서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마음이 좀 무게감도 느껴지고 약간 긴장 원래 많이 안 하는데 긴장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평소에 하지 않는 약간 시크 약간 헤라 하면 그런 도시적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평소에 정말 하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로 확 바꿔주셔서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했던 촬영이었고 자 보면은 눈썹은 대충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고 페리페라의 스피디 브로우 카라 3호 내추럴 브라운 전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앞에만 살짝 해줄게요. 제가 머리색이 점점 옅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브로우 카라를 따로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또 이걸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썼던 헤라로 코의 윤곽도 잡아줄게요. 생각보다 눈썹이 약간 날카로워지면서 일자로 너무 코를 쫙 빼면은 더 날카로워지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딱 이 부분을 잡아주고 밑에도 둥그렇게. 제가 뷰티를 좋아하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이유도 제 얼굴은 한 개고 몸은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뷰티의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보 갔는데 진짜 나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계기였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다음 여기 애교살도. 아무튼 이번 4월에 그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헤라와 같이 영상을 콜라보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답니다. 다 됐고 눈! 눈은 요거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3호 애프터글로우 이런 베이직한 브라운 골드 색상의 쉬머한 펄 섀도우인데요.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펄 섀도우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포인트 섀도우를 올려주는 거에 좀 빠져서 요즘에 베이스 섀도우를 이렇게 펄 섀도우를 이용해서 많이 깔고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던 제품들이거나 신상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좀 준비를 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베이크드 섀도우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발색을 할 때 그 광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장 예쁘게 잘 사는 것 같고 전 특히나 눈 밑에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밑으로 강조를 해서 발라서 눈이 조금 더 내려가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를 좀 터치를 여러 번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음영을 정말 간단하게 한번 넣었고요. 에뛰드하우스의 200년 된 초코가게. 아 이름 너무 귀여워. 200년 된 초코가게래. 딴 거 뭐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포인트로 무펄을 하나만 딱 올려도 예뻐서 이 조합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요즘. 제가 요즘에 라이너는 또 최소화시키고 인조 속눈썹이나 마스카라로 힘을 주는 메이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서 섀도우가 너무 펄땡이로만 가득하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라이너 대신에 또렷함을 주기 위해 이렇게 무펄로 막아주면은 더 음영지고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간단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 앞을 넣어주는 게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면서 더 음영이 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살은 마몽드 크리미 아이 컬러 밤 2호 써니 글로우. 이렇게 스틱 타입이라서 굉장히 바르기 편하고요. 애교살 전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진짜 자연스럽게 딱 애교살만 살려주는 그런 영롱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손쉽게 그냥 쓱쓱 그을 수 있고 약간 파우치 안에 한 개 넣고 다니기 좋은템? 그리고 라이너는 이거. 저번 롭사월에서 보여드렸던 프로의 청담의 퍼펙팅 스무스 슬림 젤 펜슬 스모키 브라운.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엄청 얇잖아요. 라이너에 힘을 많이 주고 싶지 않고 정말 살짝만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 끝에만 포인트로 잡기 너무 쉬워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끝에 3분의 1 정도만 눈꼬리를 따라서 아주 얇게만 그려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하면 눈의 길이는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막 힘을 준 느낌은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3분의 1 눈썹을 찍어줄게요. 마키아주 브라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인조 속눈썹을 쪼르륵 하고 붙일 거라 너무 컬링을 바짝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짝만 해줄게요. 와 맞다. 여러분 저 영업할 거 있어요. 이게 네오젠 엑스트라 볼륨 컬 메탈 멕시카라인데요. 패션 브랜드. 그 구두 나오는데 이름 뭐죠? 얘 닮은데? 얘 매니큐어 나오는데? 아! 크리스찬 루부탱! 크리스찬 루부탱! 거기에서도 매니큐어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완전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런 매니큐어 같이 생겨서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마스카라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마스카라 보셨나요? 이런 메탈?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브러쉬가 없어서 대체 이게 뭐지?
왜 메탈이자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한 마스카라예요. 웬걸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컬링력도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진짜 횟가닥 속눈썹 연출이 진짜 잘 돼서 저처럼 마스카라 한번 할 때 좀 티 나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브러쉬라면 닿는 이 앞뒤 있죠? 한 세네 가닥? 여기 터치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세워서 바르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눈 뜨고 이렇게 세로로 바르기 너무 쉽게 돼 있어서 이것도 진짜 좋습니다. 최근에 거의 저의 인생 마스카라로 등극할 정도 너무 좋은데 가격이 약간 깡패라는 거? 그것만 빼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속눈썹까지 붙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스카라만 찐득하게 한 번 더 발라주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간 게 진짜 막 팍팍 올라갔어 완전. 블러 샤를 먼저 해볼게요.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나스의 러브. 약간 톤 다운된 핑크색이에요. 제가 요즘 하는 블러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를 C자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시작은 눈동자 가운데서 시작해서 인중 옆까지. 너무 옆까지 말고 한 여기 정도에서 끝나게. 네. 이렇게 C를 만들어주세요. 세잔느의 101번 매트 브러쉬를요. 여기 C를 그렸으면 이 안쪽에 빈 흰 공간 보이죠? 거기를 반대편에 묻혀서 안에를 메꿔주는데 안에서 바깥쪽이 아니라 뒤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안을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안까지 한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예쁘게 블렌딩된 그런 느낌이 나서 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블러셔 방법이에요, 이거. 근데 인조 속눈썹을 붙이지 않아서 언더에 이 마몽드의 내추럴 엣지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 이 색으로 조금 모를 심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밑에를 그리고 이렇게 네 가닥 정도 그려줄게요. 가운데도 그리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뭉쳐서 아래 속눈썹을 그린 느낌으로 해줄게요. 밖에 날씨가 왜 이럴까. 요즘 미세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이제 대망의 립이 남았습니다. 입술을 바르기 전에 살짝 색을 이렇게 죽여주고요. 제가 또 엄청난 꿀템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요즘에 아주 핫한 연두콩님이 모델이신 컬러그램의 킹아이 크림 라이너 6호 체리 브라운. 약간 톤 다운된 장미색? 브라운? 피치 브라운? 지금 이렇게 컨실러로 좀 두긴 했는데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비해서 한 2분의 1 크기로 더 얇아요. 저는 좀 오버립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윗입술을 그때 딱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를 지금은 대충 그리고 끝에를 살짝 이렇게 트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그리고 위로 블렌딩을 하면 번지기 때문에 밑으로 블렌딩?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입술이 약간 이렇게 굵어진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상태로 립을 발라줄 텐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하고 다니는 조합이고 굉장히 초크초크한 그런 느낌이에요. 투쿨코스쿨의 글로시 블라스터 틴트 4호 포시 코랄. 요런 코랄빛의 조금 촉촉한 그런 틴트인데요. 발라서 넓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아까 펜슬로 그린 데가 내 립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거 제가 또 요즘 엄청 좋아하는 릴리바이레드의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6호 성숙한 체리인척. 얘는 조금 더 토마토 체리색 요런 색이거든요. 근데 얘를 안에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살짝만 이렇게
군데군데 한 네 군데 찍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앞만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만 좀 자연스럽지 않게 찍어 바르는 듯하게 이렇게 느낌을 내는 게 저는 요즘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괜찮나요? 요즘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그런 데일리스러운 느낌이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쁘게 하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도 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광이 나고 얼굴, 립까지 이렇게 좀 광이 은은하게 도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옷을 빨리 갈아입고 머리를 좀 말리고 올게요. 지금 옷이 이렇게 블라우스에 청바지 조금 밝은 색감의 청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는 건데 처음 입는 거라서 리본을 조금 묶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시간도 없어 죽겠네. 아 근데 저 진짜 살을 빼야겠어요. 왜냐면 방금 이 바지를 입는데 이게 봄용? 봄용 바지로 썼던 거라서 작년에 와 들어가는 저 거의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살을 이게 진짜 빼던가 해야 되지 큰일 나겠어. 조금 무리수인데 볶으면 아 이런 거 이게 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앞으로 묶는 거긴 하지만 굳이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이건 굉장히 화려한 축에 속하는 옷이에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게 해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머리로 가려야겠다. 네. 머리를 묶는 게 날려나? 그쵸? 머리까지 있으니까 너무 뭔가 사람이 치렁치렁해 보이는 느낌인데 귀걸이를 먼저 고를게요. 귀걸이는 제 기준 말했듯이 제 기준은 굉장히 이게 화려한 옷이라서 귀걸이까지 과하면 좀 그럴까봐 일부러 귀에 딱 붙는 이런 스타일이나 요거 조금 더 튀는 걸 갖고 왔어요. 이게 1번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아! 어? 나왔어? 나도 이제 곧 나갈 거야. 나 나가서 카톡 할게. 빨리 준비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밖에 없다. 이게 안 나? 아, 머리를 하고 결정을 할게요. 안 되겠다. 아, 브이로그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나왔는데 날씨가 장난 아니고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미세먼지 최악으로 떴어요. 앱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바깥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르게 10분 안에 머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싹싹 빗어줘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오늘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세팅한 느낌이 나고 나니까 반묶음 했다. 반묶음 오랜만에 하는 반묶음. 오! 반묶음이야. 됐어. 정했어. 빨리 정했어. 기특해. 괜히 저 영상 보면서 같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 더 바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오! 괜찮은 것 같아. 됐어. 묶어버려. 묶어버려. 잔머리가 튀어나든 말든 얍! 뿅! 이렇게 묶고 귀걸이. 아 원래 이러면 귀걸이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1번 이렇게 항상 뒤로 갈수록 미친 듯이 바빠지죠. 카메라 들고 나가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고데기 불 끄고 카메라 챙기고 체크 챙기고 립 챙겼고 그러면 예상 시간보다 2분 늦게 나가지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강남역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방을 챙겨오겠습니다. 충전기
방금 뽑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큰일 났다, 아주. 어머머머. 충전기도 부셨어, 이제. 코트를 가져와 볼게요, 코트. 위에는 랩에서 산 자켓을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카 아니네. 안 예쁘네. 바꿨어요. 이거. 이거는 G컷의 카키색 트렌치 코트인데 이걸 입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그래. 이거다, 이거. 이렇게 외출을 할게요. 안녕.